안녕하세요. 심야 영화입니다. 오늘 개강했는데요. 제 시간표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저는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공이며 공과대학 기계공학부를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진 너무 좋은데 문제는 학교 캠퍼스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문사회과학 캠퍼스는 서울시 종로구에, 자연과학 캠퍼스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습니다. 통학을 하는 저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집과 해와 수원을 오가야 하죠. 월요일 1교시에 수원에서 듣는 기술 경영 캐로는 기계과 전공 강의입니다. 바로 이어서 기계과 전공 열역학을 듣습니다. 점심시간이죠. 하지만 점심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캠퍼스를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캠퍼스에서 캠퍼스까지 셔틀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간단히 간식을 먹고 국문과 전공 일본 현대사회와 동아시아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일월문학과가 없습니다. 그 대신으로 일본학 연계 전공이 있고 일부 과목들이 국문학과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일본과의 관계가 민감해서 수강을 망설였는데 학습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 수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월요일은 끝이고 화요일엔 수업이 없습니다. 수요일을 보시면 비대칭으로 월요일 수업이 배정되어 있죠. 그런데 수요일 1교시에 회화에서 사진예술의 이해라는 교양을 듣습니다. 이번 학기 통학 비극의 씨앗입니다. 집에서 회화까지 넉넉하게 등교하려면 1시간 30분, 회화에서 수원으로 1시간, 다시 수원에서 회화로 1시간, 집으로 1시간 30분. 통학에만 5시간을 쓰는 하루가 완성됐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목요일도 공강이거든요. 금요일에 또다시 1교시로 국문과 전공, 현대성 글로컬 문화 커뮤니티 한류 강의를 듣습니다. 3시간의 공강을 보내고 3시부터 영화이론과 비평 강의를 듣습니다. 교양 수업 같지만 국문과 전공으로 인정되는 강의입니다. 이렇게 16학점 시간표가 완성됐습니다. 제 시간표가 뭐라고 끝까지 봐주셨네요. 수강 정정 기간인데 원하는 강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